상대 선수가 겨냥하고 있으면 그런 압박이 옵니다. 근데 또 그래서 득점하라고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득점이 안 되고 좀 아주 어렵게만 서지 말아라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상대가 다시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하는 건 완벽한 수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네. 와, 와 이거를 해냅니다. 네. 이거를 풀어버렸어요. 아우 정말 대단하네요. 네. 아 이거 김봉철 선수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섰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주 정교하게 네. 들어갔어요. 완벽하게 해냈어요. 네. 자, 이 100점 만점에 뭐 100점짜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적인 네. 어떤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네, 네. 어, 조심해야 되겠어요. 자, 걸어치기와 옆돌리기가 있는데 네. 성공. 기루철 선수가 1989년 뭐 1월생입니다. 지금 보면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가는 선수인 거죠. 그렇죠. 당구 선수로서